논어 이야기 TV 강의 논어 수리편 제34장 공자는 제자들의 학습을 적극적으로 돕고 그들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노력했다. 子曰若生于人则无其感矣，谓之不厌诲人不倦则可谓愚人矣。 공시화유의정为弟子不能学也。 자왈 약성여인 지고기감 어귀지부렴 폐인불권 즉가위운이에 공소하왈 정유제자불능하갸. 해석.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성이나 인과 같은 것은 내가 어찌 달성했다고 하겠느냐. 그러나 그 일을 실행함을 싫어하지 않고 남을 가르침에 있어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런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소화가 말하였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본받을 수 없는 점입니다. 스토리. 공자의 제자 중 한 명인 자공은 스승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학문에 매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자공은 공자에게 물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는 성인선 련이나 인자 련저와 같은 높은 경지에 도달하셨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성인이나 인자와 같은 것은 내가 어찌 달성했다고 하겠느냐? 그러나 그 일을 시행함을 싫어하지 않고 남을 가르침에 있어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런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의 대답에 자공은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의 가르침은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었다. 다른 제자 중 한 명인 아내는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는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가 공자에게 말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공자가 대답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누구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좌절할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내는 공자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며 더욱더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공자의 제자 중 한 명인 자로는 성격이 급하고 행동이 앞서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어느 날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 성격이 급해서 이를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가 대답했다. 성격이 급한 것은 단점이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빠른 판단력과 행동력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로는 공자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리고 자신의 성격을 다스리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 노력했다. 공자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며 세상을 더욱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